잉어 두 마리. 어. 네, 꿈에 잉어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. 이거 무슨 뜻입니까? 고양이 배에서 지금 잉어 두 마리가 나온 거잖아요. 아, 고양이가 먹었다고요? 이 태몽이 많이 잉어가 태몽 아닌가요? 그럼 두 마리면은 뭐 쌍둥이. 쌍둥이? 쌍둥이. 근데 쌍둥이 대신 네. 쌍둥이를 낳는 대신 복권 1, 2등을 나왔습니다. 오. 네, 한 남성의 사연인데 최근 큰 잉어가 두 마리 나오는 꿈을 꿨는데 이 남성 태몽인가 싶었대요, 처음에는. 아. 그런데 뭐, 혹시나 해서 집 앞에 편의점에 그림이 멋있네. 잉어 장난스러운 잉어가 나왔네요. 네. 네. 연금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1등과 2등에 당첨됐습니다. 아니, 한 1등이나 2등 하나만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데 네. 지금 두 마리라서 두 개에 당첨된 건가 봐요. 네, 심지어 이게 월 700만 원씩 20년을 받는 게 한 장, 그리고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게 네 장. 아. 이거 다 합쳐서 21억 6천만 원이에요. 원금만. 원금만. 이자 빼고 원금만. 와, 너무 부러운데요? 엄청 부럽습니다. 네. 당첨자 인터뷰에서 대출금을 갚고 또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데 쓰겠다.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. 이야, 대박. 너무 부러운데. 아, 그러면은 집에서 잉어를 키우면 잉어 꿈 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? 아니, 사진이라도 보든가. 일단 잉어가 나오는 꿈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길몽이에요. 이제 출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재물과 출세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다만 이 잉어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잉어가 사라지면은 이게 또 이제 흉몽이라고 해서 만약에 꿈에서 잉어 만나면은 꽉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당첨자는 정년 퇴직 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계약 만료를 앞두고 행운이 찾아와서 정말 행복하다 이런 소감도 남겼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릴 일인 것 같아요. 축하할 일. 네. 네.